아, 시청자님들, 이게, 저, 계량종, 그거랍니다. 그, 저, 뭐지? 보리수. 나는 강원도 골짜기만 살아가지고 보리수가 또 이렇게 큰게 있다는 걸 처음 봤는데. 보리수가요. 보다 보다가 이런 보리수는 이게 뭐 하고 이렇게 그거를 했는지 일종의 화초 이런 건데 얘도 우리나라 우리 동네에서는 보기가 힘든 나무네. 응? 이뭐 나무 제목이 뭐지 이거? 어제 모처럼 소리 아니고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신도 좀 차릴 겸 해가지고 이렇게 저 끄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옆으로는 개울이 이렇게. 아, 여기가 물이 진짜 진정 좋았네, 여기가. 멋지네. 아, 이 집은 아주 천연 목욕탕이 여기 있었네. 정말 멋져. 얘도 지은 지 오래됐네. 막장집이긴 하지만 참 멋진 곳이네. 멋진 곳이야. 아이고, 물소리도 좋고. 이큰 돌로 말이 전부 이렇게 축을 쌓아가지고 참 대단하네. 대단해.
볼록이 개났네. 여기에다 고추장, 된장, 이렇게 모아 놓구나. 응?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아. 선선한 게 아주.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진짜, 이런 거 보관하기도 좋고. 멋지네. 좋다. 좋아. 야, 이 위를 이렇게 엄청 두꺼운 헐고 덮었구나, 이렇게. 응? 이렇게 덮었어. 아, 이게 요즘 개량된 그 현대판 그겁니다, 여러분. 보리수. 나 이렇게 생긴 건 보다 처음 봤는데. 야, 저쪽에 저 정자가 아주 시원한 게 멋지네. 어마어마하게 달렸네, 아주. 아우쇼. 이게 만약에 달다면 이게 정말 금상첨화인데 안 다네. 안 달아.